Hello, Hong Kong K-pop page fans. 大家好, 我们是 JIMIN! 오하이, 동윤. 오하이, 준호. 오하이, 민서. 오하이, 창욱. 오하이, 윤석. 오하이, 알렉스. 오하이, 협. 네, 이번 앨범 타이틀곡인 빌런은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달려나가는 열정을 빌런에 비유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만의 각자의 능력을 긴급한 상황에서 저희 능력을 깨우치고 그걸 표출해 나가겠다라는 거를 빌런에 의해서 극대화시킨 곡입니다. 제가 하나 있는데, 저희 뮤직비디오 촬영을 할 때 좀 개인 씬 중에 야외에서 촬영하는 분이 많았는데, 하필 또 그날이 진짜 제일 추운 날이어서 그때 저랑 창욱 형이 이제 촬영하는 걸 구경하고, 제가 옥상 사다리 타서 옥상에서 촬영을 했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제가 엄청 벌벌 떨면서 비명을 지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 비명을 지르는 장면이 있었는데 창욱 형이 그거 보고 막 엄청 웃고,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비명 지르다가 너무 추워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나도 옆에 있다 가만히 혼자 눈물. 그 정도로 엄청 추워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인 것 같아요. 나도 근데 밑에 저희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날 촬영한 거. 아 맞아 맞아. 뭔가 아침이어가지고 정신도 없었는데 민서가 그렇다는 소리를 듣는데 시베리아에서 촬영하다 뭔가 상상이 들어요. 추운 게 진짜 추웠어요. 정말 큰 목표가 아니고 정말 사소한 목표인데, 2022년 2월 22일 9시 22분 22초를 합성하라고. 이거 진짜 많이 말했어. 맞아 진짜. 근데 뭔가 지금 의미가 남겨두고 싶어요. 왜냐면 진짜 공 빼고는 다 2잖아요. 그쵸. 근데 세상이 2로만 이루어지는 순간을 캡처해서 내 소원 좀 있지. 말해줄까? 그 설정 들어가서 2022년 아 그거 할 수 있어. 한 15초 아니 현실 세계가 진짜 그게 시간 낭비였어. 제발 무식하게 하지 마. 제가 예상하는 건 동윤이 기억 절대 못해. 아니야 기억은 한데 2시에 자. 2시에 자? 나 그럼 진짜 좌절할 수도 있어. 형 그 차라리 그렇게 그아 뭐냐 10시간 걸어 그건 22시죠. 아니 그냥 그 순간을 균형적으로 하자. 알겠어. 넥슨 도와주고 싶다고 지금. 다음 저희가 다 아마 같은 생각일 테지만, 이제 말 많이 했지만 저희는 1위도 꼭 해보고 싶고, 맞아요. 그리고 정말. 공통적으로 다 생각하는 거는 지금 아무래도 저희가 해외 활동을 한 번도 못하다 보니까 외국 팬분들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꼭 홍콩에도 가가지고 무대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나와주세요. 파란머리 민석이가 힘이 세죠. 그죠. 네, 일단 그 추운 거 모니터링 저희가 이제 자주 하는데 그것만 봐도 네. 힘이 장난이잖아요. 진짜 저는 어디서 에너지가 나왔는지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웃긴 게 저희 게임 맨날 연습하기 전에 장난식으로 연습을 한번 저기 하잖아요. 그때 보면 힘이 진짜 세게 뭐 고개가 어떻게 저렇게 꺾이지? 이러면서 할 힘이 항상 민석이 형이 어느 정도냐면 어떤 비트감이나 길 가다가 이게 습관인데 하핀을 계속 준다. 막 자다가도 오 맞아 자다가 말할 때도 오 민서야 이런 식으로 진짜 계속 이래요. 습세에서도 계속 이래서 이게 너무 단련되다 보니까 그 마지막 좀 레이즈 컬링이 나는 뭔가 그 보면서 기본 연습한 것도 있지. 차력사가 땀는 오 진짜 어디까지 힘을 따라내는 거 같아. 진짜 계속 힘이 좋은데 대단한 것 같아. 진짜 제가 힘이 센지는 몰랐는데 제가 이제 그 몸에 있어서는 되게 괴롭히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힘들면은 뭔가 더 하려고 뭔가 약간 운동 같은 것도 뭔가 근육이 아프잖아요. 아프면은 하나라도 더 지금 해야 더 생긴다 이런 거 오히려 막 찌질러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점점 이렇게 늘지 않았나. 그리고 멤버들도 이렇게 칭찬해 주니까 좀 더 하긴 더라. 멋있어요. 힘짱. 자 형 갑시다. 저 아니에요.
100번을 게임을 해도 100번이 다 같은 루틴으로 난 전혀 신경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너네 하세요 이러면서 그냥 거의 눈빛이 막 난 중임을 당하는 거 진짜 눈에 용암이 있어 정말 성구형이 정말 강한 보통이 아니지 저는 진짜 그럴 마음이 없는데 뭔가 스위치가 켜지는 느낌 되게 뭔가 뭐랄까 그냥 제가 좀 열정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끝나고 나면 뭔가 파괴가 됐어요 그냥 뭔가 머리도 막 산발이 됐어 그냥 뭔가 분위기 파괴? 머리 파괴? 그러고 나면 후회를 해요 그렇지만 제 매력이라고 할 수 귀엽잖아요 성격이 좋아요 투명한 거잖아 투명한 거 저 멋있어요 그거 투명한 거 진짜 약간 열정 짱짱 내는 거 승부형 제일 없는 사람이 누구지? 저기 나도 없진 않아 정이 나 없진 않아 준호? 근데 어느 정도 없는 사람 없어 없는 사람 없어 진짜 없나 없어 우리가 없어 그냥 우리는 말만 근데 약간 제 녹화 속에 게임을 하던 차원이가 너무 저 형은 그냥 냅둬 아니 내가 피하고 진짜 나는 이게 진짜 웃긴 게 저 옛날에 나 근데 오늘 상처였어 물건 숨기는 거였는데 현미 형이 무슨 물건을 숨기고 있었는데 당연히 결승점이 여기 있고 협의형 물건이 바로 있었는데 당연히 협의형 물건을 뺏었으면 이기는 건데 동윤이랑 창욱이 형은 야 협의형을 뺏으면 너무 힘드니까 저 사람은 냅둬야 돼 저 사람은 아쿠마다 그래서 동윤이 형의 승부욕이 없어지는 순간이 협의 형과 동윤 승부욕이 그냥 형이랑 진짜 빌런인 거지 그게 보통 지키면 그냥 원래 같은 그냥 이렇게 그냥 거의 약간 암묵적인 룰로 그냥 이렇게 갖다 놓고 지는 거 보통 근데 그냥 자기네가 내가 진짜 민선을 막 불러서 둘이 민선은 계속 이제 건들죠 근데 그거지 그날도 게임하기 전에 나는 대충 해야겠다 그냥 빨리 걸릴 것 같아서 그냥 대충 숨기고 그냥 그냥 할게 그냥 아니 나는 욕심 없어 저도 당황스러워요. 귀여운 형이 아니 멀리서 보면 좋겠어 멤버들끼리 있을 때는 윤성이 형이 좀 웃기고 윤성이 형이 막 어떤 누군가를 따라한다거나 아니면 뭐 저희끼리 춤추는 걸 영상 찍어오고 모니터할 때 이제 좀 윤성이 좀 더 과장해서 그냥 보여주면은 좀 충격적이었고 충격적이었고 약간 절대 깨어나면 안 되는 그런 모습이지만 정말 너무 재밌는 매력이 막 카메라 앞에는 잘 안 나오지만 저희끼리 있을 때는 진짜 멤버 그게 본체인 정도로 많이 나와요 특징을 잘 살려서 진짜 진짜 웃겨 그러니까 약간 좀 웃기게 왜냐면 제가 보통 단점 사람이 이제 거울 앞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잘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사람이 잘 보여서 그래서 근데 또 이제 뭔가 이제 코멘트 뭔가 좀 알려주면은 이제 이거 확실히 알려줘야 되니까 뭔가 약간 현실적으로 따라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더 과장해서 따라다 오니까 이게 카피력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탓도 좋고 내 멤버랑 좋고 약간 일석이조 늘 좋고 창훈이가 제일 크고 제일 예쁘고 준호 준호는 진짜 근데 나 근데 진짜 창훈이 형이 준호가 약간 길고 얇고 약간 피아노 치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제가 피아노 한 4번 5번 끊었다 잠깐 말아요 완전히 망놓은다 부대찌개 해결해치지 나도 근데 진짜 아니 근데 진짜 대박 부대찌개 손이라고 하세요 사이즈는 길이는 내가 더 길거든? 근데 여기가 두께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저 실제로 휴가 때 누구더라? 친척 집에 갔는데 누가 너무 연승하다고 쇠시라니까 아마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이었는데 한참 나는가 손바닥에 막 굳은 살이 잠깐 생겼었는데 쇠시라니까 해가지고 네? 손을 많이 쓰는 직업 아니 제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연습을 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이제 춤추자마자 다 앉아있는데 아 이렇게 힘들어 하다가 제 옆에 앉아있다가 제 다리를 아 힘들어 이렇게 하고 손을 올렸는데 손이 완전 이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사진 찍었어요 이렇게 손이 진짜 이만해가지고 놀라웠어 아 그리고 창욱이 형 손이 커서 그럼 창욱이 형이 두피 이런 데 막 마사지 해주는데 정말 아 정말 온 거예요 타고났어 진짜 약간 진짜 잘해 동윤이가 이걸 활용을 진짜 잘해 대기실에 있다가 제가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동윤이 쓱 와요 옆에 가지고
강의 쪼그라달라고 막 그래. 강의 정말 이게 중급돼요. 창호 형이 좀 많아. 예언아 썼어? 손을 줬어. 오랜 기간 오랜 기간 많이 죽었네. 하세요. 아니, 난 죽여줬어요.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손에 찢어지는 거. 불황이야. 떡 하나 주면 안 차. 와, 내가 지금. 오, 맛있다. 어쩜 생각이 똑같아. 내가 먼저 했어. 깜짝 놀랐어. 과연 우리 누구였던 얘들아, 엄마 왔어. 물 들어줘. 오. 오, 차우기 형이랑 잘 어울린다. 너 주는 거 어떻게 할지 약간 속으로 맞춰야지. 맞춰봐요. 오케이, 이렇게. 그거는 약간 그건 약간 이렇게 45도. 아, 아니야? 제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내 안에 호랑이. 아우. 아우. 기억이 안 나요. 되게 노래보잖아. 에이. 이 형은 얼굴부터가 개과라서 고양말 아니야. 맞아. 형공 개판시 야우게이 우이게와 용상 우이허이 와네이데 게이 딱딱 오데이야 썬님 발로 산타이킹헝 얏얏또 호이호이 쌈쌈 바이바이.